지난해 6월 22일 날 촬영을 해서 올린 게 있습니다. 장미산모. 네, 그거의 결과물이고요. 네, 여기 스티로폼 박스에 있는 게 영상에 6월 22일 영상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7월 24일 밝은 영상이 또 하나 올라가서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다시 잘라가지고 삽목을 또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집 안에 있는 정원에 있는 13종류를 또 삽목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접수를 끊어가지고요. 13종류를 이렇게 갖다 놨고요. 그 다음에 3시간 전서부터 물올림을 하고 있어요. 물올림을 하는데 그냥 물이 아니고 살균제 혼합한 물올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균제 용법대로 한 스푼 정도, 10g에서 20g, 배부 식품무기 20리터 그 비율로 해가지고 여기에 부어서 용기에 부어가지고 물올림을 3~4시간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삽목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발근제를 안 써도 장미는 쉽게 발근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발근제는 안 쓰는 대신에 이렇게 살균제는 꼭 쓰고 있어요. 부패균을 일단 잡아야지 캐로스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발근제 대신에 저는 살균제는 꼭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균제는 가지고 계신 살균제가 있다면 아무거나 좋습니다. 저는 집에서는 토핀 M이라고 하는 경농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장에서 대규모로 할 때는 포리옥신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삽목 흙은 저는 지금 주변에 있는 코코피트 코코넛 껍질 부신 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상토나 시판하는 상토나 그 다음에 피트모스 그런 걸 사셔서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마사토 모래 같은 데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트레이에다 삽목 그 트레이에 담아서 두번 정도 지금 물을 준 상태입니다. 이렇게 속에까지 완전히 젖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삽수 조제해서 꼽아놓을 겁니다. 자, 지금 이제 꽃이 펴가지고 막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꽃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카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네 마디 정도 하시면 되는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입자루에 이 하단 부분을 잘라 주십시오. 그랬어요. 아주 날카로운 도구로 깨끗하게. 네, 그래서 한 칼에 매끈하게 나가야지 좋습니다. 그래서 천지가 이 깨끗한 걸로 하시면 좋고 날카로운 거요. 그 다음에 칼도 제가 요거 칼날을 갈았어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요 부분을 매끄럽게 커팅을 해줍니다. 그렇죠. 아주 매끄럽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삽수 조제가 다된 거고요. 지금은 장마태가 아니니까 잎을 이렇게 잘라 주셔도 돼요. 하단도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절반 정도 남기셔도 되고, 3분의 1 남기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잘라주셔도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습도 조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 습도 조절을 잘합니다. 뭐밥 먹고 하는 게이 삽목, 전목이니까. 그래서 인큐베이터 같은 그런 인위적으로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자르고 그대로 장마태 하는 식으로 해도 발견이 잘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흙이 부드럽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스크래치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미리 구멍을 낸 다음에 꼽아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꼽아 주시고 이렇게 꼽고 밀어 주면 되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살균제물 관주를 하면 채워집니다. 자, 이때 이 깊이는요 아주 깊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깊게 꽂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정 습도가 현저하게 그 말라 있을 때, 그때는 이 땅 속에 상토 속에 들어가서 있으면 그만큼 수분 증산이 덜하니까 깊게 꽂는 이유가 되겠고요. 이 습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면 2-3cm만으로 충분합니다. 깊다고 해서 발근이 꼭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2-3cm에서 발근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2-3cm 정도 구멍을 내서 꼽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꽃은 날려버리고, 이게 초본류가 아니니까 목본류는 가급적이면 꽃은 없애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자루의 하단 부분 커팅을 해주셨고, 이파리 방해가 될 것 같으면 따주시고, 근데 저는 안 따주고 가급적이면 그냥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날카롭게 커팅이 됐으니까 그대로 꼽으셔도 되는데, 예리한 칼로 다시 한번 잘라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절단면은 가급적이면 손으로 대지 마시고요. 접목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우리 37도, 36.5도, 37도 아주 저 상당히 식물한테는 뜨거운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화상이라고 그러죠.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 그래서 구멍 뚫어놓은 곳에 넣고 살짝 밀어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색인 대신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색상별로. 네, 손쉽게 끝났고요. 자, 이제 사진 찍어 놨으니까 품종이 어느 건지를 나중에도 확인이 됩니다. 꽃은 치우고요. 살균제 탄원 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리에 들어가고 살균제 관주를 하고 여기 보이는 비닐을 덮어 놓을 거예요. 여기 작은 비닐 터널인데, 그리고 캐러스 형성되고 발근될 때까지 약 한 달간은 거의 움직이지를 않을 겁니다. 움직이다가 그 캐러스가 깨지면은 그대로 돌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둘 겁니다. 그리고 습도 조절만 약간 씩 해주면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두 번 열어줄 경우도 있습니다. 환기 때문에. 그리고 습도를 계속 잡아줄 거예요. 최초 한 열흘 정도는 신경을 써줄 겁니다. 자, 이것으로 관주를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네, 물올림을 살균제로 했습니다만, 그 흙에도 충분하게 살균제가 스며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주고 약 10분 20분 있다가 다시 한번 주고 비닐을 덮습니다. 네, 그리고 비닐을 내려놓습니다. 네, 내려놓으면 이 상태에서 습도 유지를 하면서 발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아주 쾌적한 조건이 됩니다. 미스트 실, 안개 분사하는 그런 방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비닐 한 장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작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여러분들도 지금서부터 해보시고 지금 안 되면 또 장마 때 아주 의외로 잘 되니까 장마 때 또 해보시고 그러십시오. 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